띠용! 미슐랭 3스타 셰프님이 만들어낸 백라면 레시피. 흑백라면. 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3. 자, 오늘 심심해서 먹는 심심 먹방. 예. 대한민국 유일의 미슐랭 3스타. 오. 안성재 셰프님이 만든 라면.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아무튼 라면은 백라면입니다. 예. 자, 만들어 보시죠. 우리를 시작해봐야 돼요. 예. 자, 일단 요게 핵심입니다. 오, 통마늘! 통마늘 에어프라이어에 200도로 15분 정도 구웠습니다. 네. 요거를 그냥 요 물에다가 그냥 넣어 껍질째로 넣는 거예요. 넣어버리라고 그냥. 오, 이거 맞아? 저희가 지금 10개 끓일 거죠? 네. 그럼 통마늘이 10개. 10개? 응. 오. 그래서 바로 끓여줍니다. 불 켜고. 좋습니다. 야, 특이하긴 특이하다. 예. 자, 끓고 있는데 네. 확실히 그 국물이 약간 누래졌어. 오, 누래졌어. 마늘 육수야 이거. 이제 마늘 알맹이를 좀 빼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 야, 쑥쑥 잘 빠지네. 약간 그 피지 빼듯이. 그러네. 좀 그런 폐감이 좀 있어. 잘하는데? 야, 이거 여드름 한 번도 안 나본 애들은 못하겠다 이거. 맞아. 이 정도는 잡았어야지. 오, 오. 참고로 이 껍데기는 분리했지만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놉니다. 맞아요. 아, 왜 이렇게 많아? 대만아. 진짜. 야, 이거 마늘 봐봐. 이거 마늘탕이잖아, 그냥. 이 마늘도 막 이렇게 으깨시더만. 맞아. 완전 으깨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오늘 잘 으깨지네. 말랑말랑 해가지고. 익어가지고. 건더기. 자, 투하. 빨간색포도 들어갑니다. 예. 어, 같이. 면 넣을까요? 면 넣어. 오케이. 한 대 넣어봐. 근데 너무 다 넣으면 지금 또 껍질 빼기 애매하잖아. 그렇지. 껍질 그러니까. 대충 뺄까? 응. 빼기 어려울 것 같아, 많아서. 뺀 다음에 여기 면에다 또 쭉 살짝 짜시던데. 이렇게? 약간, 오, 약간 이렇게 하고 버리시던데. 자, 이제 면 다 넣어. 껍데기. 좋아. 껍데기까지 다 꺼냈습니다. 근데 이거 부스러기는 넣으면 안 돼요, 아직. 맞아요. 맞아. 중요합니다. 네. 킥이에요, 킥. 국물 간을 봐볼까? 오! 그 마늘 뭐 알싸한 향보다는 구수한 맛이 많이 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생각보다 마늘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마늘 향은 많이 안 나. 대파도 흰 부분을 좀 넣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어, 맛있겠는데? 이제 부스러기 넣어주세요. 오케이. 자, 부스러기를 약간 토핑 느낌으로다가 맞아. 이렇게 소르륵. 약간 식감 살리는 용인가 봐. 어, 약간 후레이크 느낌? 아, 이건 또 처음이네. 그러게. 자, 이런 완성인가요? 예. 먹어봅시다. 이렇습니다. 먹어볼게요. 나 국물부터. 그 생각한 마늘 맛이 아니지. 어. 근데. 아, 내가 백라면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데 지금은 좀 진하면서 구수한 맛이 좀 있어요. 엄청 진해. 아, 이게 프렌치 어쩌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 같지? 아무래도 그냥 맹물에 끓인 거보다 훨씬 맛있지. 아, 뭔가 풍미도 좀 더 깊고 확실히 나은 거 같은데 훨씬? 전 개인적으로 최근에 먹은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이 뎁스가 안 느껴져? 느껴지지. 확실히 그냥 일반 끓이는 라면이랑은 깊이가 좀 달라. 근데 이걸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없을까, 이 레시피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 맛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냥 통마늘 넣는 거야. 아, 근데 통마늘 일단 구워야 되네? 어. 껍질은 없지, 대신. 근데 껍질 때문에 또 이 맛이 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르겠어.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다 집에서 라면 끓여 드실 때 마늘 같은 거 넣을 생각 없잖아요. 그치야, 전 없습니다. 그냥 넣지도 않지, 솔직히. 솔직히 유튜브 안 했으면 이거 먹어보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는 거지. 먹어볼 사람도 있습니다, 형씨. 근데 맞아. 우리 구독자분들도 우리가 먹어보는 거 있잖아. 은근 많이 드셔. 그래. 따라서. 그리고 이거 엄청 핫한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심사위원 분이시죠. 맞아. 그분이 좀 화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한번 해먹어볼 만 합니다. 근데 당신네들은 제일 정작 중요한 흑백요리사 오셨습니까?
저는 짤로만 좀 봤어요.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주말에 정주행했습니다. 오, 역시 요진남. 저는 옛날부터 요리개만 프로그램도 즐겨 봤거든요. 뭐 마스터셰프 코리아, 한식대첩. 재밌더라고. 재밌어요, 뺑 요리사? 그 마지막에 그 끝나기 직전에 연출을 또 알지 막 심사 딱 보려고 하는데 끝내는 거 계속 보게 돼. 슈퍼스타 K식. 어. 재밌어. 그 두 분 케미가 또 은근 좀 티격태격하면서 되게 잘 맞아 보이시던데? 스타일이 다르거든. 한 명은 장사의 천재, 한 명은 그치. 요리의 천재. 그렇지. 그리고 약간 또 구도를 또 흑수저, 백수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검증된 유명 셰프들 있지. 어. 그분들이 백수저야.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흑수저야. 그래서 흑백이 요리사야? 뜨는 거야, 흑수저랑 백수저랑. 와. 아, 근데 또 그 흑수저가 또 발음이 또 그 흑수저랑 비슷하네. 그니까. 그거 약간 또 노린 것 같아, 그것도. 약간 계급 사회에서 벌어지는 살짝 좀 자극적이네. 계급 쟁탈전! 이런 느낌이지. 그럼 무의식 중에 약간 좀 흑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겠는데? 아, 네. 나는 웃긴 게 약간 백을 응원하게 되던데, 나는? 아, 너 엘리트주의라? 아니, 엘리트주의라기보다는 약간 그 구도가 깨지는 거에 대한 그게 있나봐, 나도 모르게. 아, 먼치킨이라고 하나? 그 불안함? 그 먼치킨이 깨지는 그 불안함. 왕족의 몰라? 내가 전주이시라 그런가? 너도 은근 그런 게 있나 보네. 어, 이거 라면 맛있다, 근데. 우러러난 그 맛이 좀 달라, 국물이랑. 근데 왜 우리도 국 같은 거 끓일 때 다진 마늘 무조건 들어가잖아. 응, 맞아. 다진 마늘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국물 차이 확실합니다. 그런 맞아. 느낌인 거 같아. 그 감칠맛이랄까?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이 국물을 흡입할 때 이 마늘이 계란 흰자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잖아요, 진짜. 그게 쏙 들어오면서 맞아. 입안이 좀 가득 차는 느낌. 그게 너무 좋네. 이거는 백라면 말고도 다른 라면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럼 똑같이? 그쵸. 뭐 매운 라면, 뭐 틈새라면 이런 거 해 먹어도 꽤 괜찮을 것 같아.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백라면도 이거 살짝 좀 칼칼하고 좀 매콤한데? 백종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콤함에 되게 포커스를 맞춘 라면이라고 하셨어요. 오,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 요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주말에 김치찜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좀 진짜 맛있는 김치찜을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배민에 이제 식당들 있잖아. 그걸 이제 네이버 지도에 하나씩 검색해봤어. 대조를 해봤어. 와, 근데 충격적인 사실. 홀 운영하는 식당이 없어, 거의. 다 배달 전문이야, 거의. 배달 전문. 근데 배달 전문 하면 솔직히 홀 운영하는 데보다 우리가 약간 위생이나 이런 게 불안하잖아. 맞지. 좀 약간 베일에 쌓여있으니까. 와, 근데 거의 다 배달 전문인 거야. 막 지도 내가 그것까지 봤어. 로드뷰까지 봤거든? 가게 외관 보려고? 그래, 괜찮으면 시켜 먹으려고? 근데 이상한 막 엄청 허름한 건물 2층 막 이런 데 막 있는 거야. 찜 이런 거는 그런 데가 많아. 근데 맞아. 물론 거기 위생 좋고 맛 좋은데도 물론 많겠지만 이제 확률상 그런 걱정이 드는 거지. 그리고 내가 또 그거를 계속 탐구하다가 뉴스 기사까지 보게 됐거든? 한 명이서 명의가 똑같은데 여러 개를 돌리는 거야, 백만. 그 옛날부터 그랬어. 100개를 돌려. 근데 엄청 큰 건물 하나를 가지고 섹터를 나눠가지고 아예 파스타, 제육볶음 이렇게 나눠 짜다다닥 해가지고 한 명이 하는 거야. 왕국이네. 그래서 결국 내가 김치찜 먹으려다 시킨 게 맥도날드 햄버거 먹었습니다. 검증된 프랜차이즈. 그래서 약간 배민한테 약간 배신감 느껴지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 워낙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홀 운영이 쉽지가 않대. 그건 맞아. 배달 전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 아, 코로나 이후로 배달 전문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 홀이 홀까지 하기에는 좀 빡세.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다 하더라. 근데 배달 전문을 하면서도 위생 철저하고 맛도 맛있고 이런 그럼. 분들은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당신이 그러고 계신 동안 저는 최근에 가장 핫한 베테랑2? 아, 저는 좀 본 지 좀 됐어요, 솔직히. 저는 개봉하자마자 그날 봤어요. 베테랑2 재밌어요? 베테랑2가 지금 네이버 평점 기준 한 6.6점 정도 돼요. 6.6이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낮은 거지, 되게.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류승환 감독님 꽤 좋아하는데. 아, 좀 진짜 이게 내가 좋아하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번엔 진짜 아니었어. 베테랑1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스토리라인까지 완벽했잖아. 그 거대 그 금수저 집안에 맞서 싸워가지고 되게 통쾌한 장면들도 많고. 그렇지. 근데 그런 연출들이 거의 없고 그냥 맞짱을 오지게 뜹니다. 무난한 형상. 추격 싸움 이러다가 싸움 이기고 끝나는 느낌. 스토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 근데 원이 워낙 히트를 해가지고. 아, 그것도 있긴 해.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맞아, 것 같아. 맞아. 그거 만약에 베테랑 2만 나왔다? 그냥 재밌네 이랬을 수도 있는 거야. 액션씬 되게 화려합니다. 특히 추격전 파트로 했죠. 액션씬은 뭐 짝피 때부터 검증이 됐죠, 리소나 감독님께서는. 쓸쓸한 미디어 비평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요즘에 생각보다 미디어 비평
지리는 작품이 안 나옵니다. 아, 요새 지리는 게 별로 없어요. 지리는 걸 좀 봐보세요. 요새,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들이 다 그래. 누구 문제인 거야? 이거 제작 쪽 문제. 형 눈이 문제인 거야? 절대 아니야. 나는 미디어 비평가야, 도윤아. 아, 그 다음에 진짜 이것까지 내가 말해야 되나? 뭐? 중대 발표 있습니다. 와! 중대 발표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해야 돼, 이거. 그 중앙대가 벌써 합격자 발표를 했어? 제 자식 따봉이 딸내미입니다! 우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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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내미입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저희 와이프랑 장모님, 저희 엄마 다 딸을 원했어요. 오! 솔직히 공교롭게도 딸이! 야, 이게 어떻게 보면 효녀인가? 벌써. 오! 벌써 효녀짓을? 저는 별로 개의치 않긴 하는데 야, 딸 너무 귀엽겠는데? 제가 보여줄까? 와, 벌써 아빠 모먼트 나온다. 아... 제가 이거 합성을 좀 해봤어. 딸 바보 모먼트 나옵니다. 벌써 딸 자랑이야? 이거 어렸을 때. 아, 그 합성한 거? 오, 약간 윤진아 좀 있는데? 그 다음에 10살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10살 때. 오! 완전 윤진아인데? 그니까. 형은 없는데? 나도 닮았다는데, 우리 엄마가? 하관이 좀 닮았다, 얼굴 형이. 근데 이 정도 생겼으면 솔직히 예쁜 거였어. 그렇지, 예쁘지. 예쁘지. 근데 성별이 나오니까 이제 좀 구체화가 되잖아. 그런 좀 상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일단 지금 지나가다가 이제 애기 데리고 가는 사람들 보면 되게 쳐다보게 되고 좀. 그런 느낌이랄까? 형 딸바보 될 거야? 딸바보지. 전 딸 병신이죠, 그냥. 와, 병신. 아니, 이제 딸도 나오는데, 어? 언어도 이제, 어? 누나하고. 딸 병신이 뭡니까? 딸의 미친 남자. 딸, 아니, 형님, 형님. 지금 그게 아니야. 잘못됐어. 딸미나? 다시 해봐. 해줘. 딸을 정말 사랑하는 남자. 다 이상하잖아. 딸 사남?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 그렇지. 도진남. 너진남. 도진남. 근데 아직 뭐 기형아 검사라던가 이런 게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 내 주위에 타워 애들이 막 임신하고 난리 났네. 우리 동기, 내가 아까 말한 걔도. 걔도 형이랑 똑같은 그러니까. 3월에 어? 내년 3월 출산한대. 둘이 이거 친구 해가지고 막 둘이 막 짝짝 사돈? 사돈? 걔 아들이래. 그러니까. 어? 걔 좀 살잖아 집. 아니야. 맞습니까? 장난. 아니, 장난. 걔가 그리고 나쁘지 않잖아. 걔도 그거 얼굴도 준수하고. 준수하고. 걔 아들이잖아. 그냥 그 우리 친구 걔를 상상하면 돼. 컸을 때 모습. 그렇지. 그러면은 걔한테 넘겨줄 거야? 나 좀 불편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내 동기가 사돈 된다. 그게 아프잖아. 나도 동생인데 그래도. 사람 자체는 괜찮은데 사람 괜찮지. 아, 근데 저번 주 우리 심심 먹방 저거 올렸잖아. 추석 피치에 그 댓글 보면 아무도 공감 못 하시더라. 무슨 형님들 추석 때 느끼한 음식만 먹었는데 무슨 피치엠을 먹습니까? 무조건 매운 거죠 이러던데. 아니야, 근데 좀 다른 거 보네. 나는 막 나물 이런 한식 유지를 많이 먹으니까. 나도 집에서 뭐 겉절이 뭐 양념게장 이런 거 먹어서 매운 거 그게 엄청 많이 땡기지 않던가. 땡기기도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휴 끝나고는 매운 음식, 얼큰한 음식이 땡긴다고 하시더라고. 또 대한민국 명절이다 보니까 명절 마지막도 그냥 얼큰하게 끝내나 보다. 그렇지. 또 우리가 또 대식가다 보니까 우리랑 그 일반 분들이랑 다를 수도 있어. 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야, 이 국물 조금 이 남은 이 액기스가 진국이네. 국물이 진짜 개질이야. 이건 진짜 해 먹어봐도 돼. 와, 막 씹히지. 어, 그리고 바디감도 진짜 다르지 아예. 어, 바디감 묵직해. 진짜 묵직해. 헤비급이야 거의. 아, 그리고 날이 엄청 선선해졌잖아요. 와, 날씨 너무 좋아졌어요. 와, 그래, 이게 가을이지. 이게 9월이고. 근데 일교차 지리긴 해. 이번 주에도 28도, 29도까지는 올라가긴 하더라고. 근데 그게 있잖아, 습하지가 않으니까 체감 온도가 좀 뚝 떨어지긴 했어. 햇빛이 뜨겁긴 한데 오늘 습도 보니까 한 20, 30%? 40도까지밖에 안 그래 올라가. 약간 좀 청량해 약간. 원래 기본 7, 80이었어 말이 안 됐어. 그리고 하늘도, 야, 주말에 이제 자전거도 좀 탔거든? 확실히 가을 하늘이 공활하도다. 아, 청명하지. 청명하고 높아. 구름 장렬이었어. 높고 구름 없어. 밝은 달은 우리 가슴이야. 완전 일편단심이야. 나도 그래서 주말 동안 좀 많이 외출을 많이 했어요. 오, 공원도 걷고. 형이 외출을 한다? 매주 나가봐요. 이제 나가야지. 매주 나가면 뭐 된장을 만드나요? 아니면 뭐 간장을 만드나요? 둘다 만들 수 있죠. 나가면? 그렇죠. 빠밤 심심 먹방 배대들기. 와, 장문입니다. 장문. 좋아요 519개.
가방끈이 짧은 녀석. 오. 병원이 형은 이 댓글을 꼭 봐주세요. 형이 읽어주세요, 그럼. 어, 내가 봤는데, 이거? 와, 5만원 구원해줬어. 가방끈이 짧다고 먹고 사는데 전혀 무장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원이 형, 도윤이 형, 재영이 형. 3단장 구독한 지 2년 10개월밖에 안 된 뉴 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경원이 형이랑 아내분이 따봉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영상으로 올리셨잖아요. 저 그때 썸네일이랑 제목만 보고도 많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랜선 동네 형이 자식을 가졌다는 소식조차도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는데 하물며 나의 친누나가 언젠가 임신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질까 이 생각이 1시간 동안 맴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 누나 매형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누나가 갑자기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아니야, 솔직히 이렇게나 일찍 가슴이 웅장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후덜덜. 경원이 형, 이현이 누님, 제가 랜선 삼촌이 된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에 현실에서도 삼촌이 됐네요. 크크. 외삼촌이요? 이거 겹경사로 인정되나요? 된다면 경원이 형은 저한테 외숙모톤으로 외삼촌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그런지 말이 너무 횡설수설이네요. 아무튼 저희 누나도 내년 3월쯤에 출산 예정이래요. 어? 오, 똑같네. 사람의 따봉이랑 꿀떡이가 한 달에 둘 다 태어날 수도. 그때까지 누나가 몸조리 잘하고 건강하게 순산해서 무사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3대장님들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따봉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그리고 이현우님이 출산 후에 몸이 잘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계속 응원해 드릴게요. 아직 대학생인 저에게는 5만원 도네이션도 손이 벌벌 떨리네요. 키. 그래도 저희 누나네 가족한테는 더 많이 지원해 주려고요. 제가 지금 이 댓글을 쓴 건 자랑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이 감동을 3대장원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래요. 이런 제 마음을 잘 받아주셨다면 꿀떡이 맞다봉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긴 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자, 이거 제가 댓글을 다 찍어 달았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예비 부모로서 누나분과 매형분의 마음이 어떠실지 공감이 갑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꿀떡이 외삼촌 마다봉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외삼촌은 외숙모 톤으로 해달랬어. 외삼촌. 아무튼 다 축하드립니다. 꿀떡이든 따봉이든 잘 태어만 나라. 그래. 자, 그래서 오늘 미슐랭 3스타 셰프님, 안성재 셰프님께서 만든 백라면 업그레이드 버전. 통마늘이 팍팍 들어간 그런 라면이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늘을 뭐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막 거부감이 있거나 마늘 냄새가 너무 심하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었고, 맞아. 국물에 시원한 그 구수함이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씩 해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드봉!